네, 이번엔 대전고의 젊은 피 김지훈 선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김지훈 선수가 평소에 좋아하는 프로기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프로기사를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윤영민 프로를 참 좋아합니다. 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랑 집에 같이 사시는 제 와이프셔가지고 방송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방송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저희 와이프한테 잘 보여야 제가 이제 생활하는데 참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와이프 참 사랑합니다. 오늘 대회 나온다고 해서 윤영민 프로께서 응원의 한마디 해줬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해주시던가요? 마음 편하게 잘 두고 오라고 했고요. 덕분에 같이 안아줘가지고 제가 지금 마음 편하게 잘 두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국 결과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삼국 선수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 대전고 선배님들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셔서 뭐 좋은 결과 거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고 선배님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화이팅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1기 S24배 고교 동문전 대전고등학교와 마산고등학교 3경기 3국 종반전이 시작됩니다. 이정균 대전고 선수인데요. 현재 회사원입니다. 최선을 다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2국 때 페어로 나와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선수 유춘균 선수입니다. 마산고 75년 입학 교사입니다. 치열한 전투 바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종반전이라서 좀 싸움을 하기는 어려운 타이밍이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은 굉장히 없어요. 지금 굉장히 빨리 둬야 돼요, 마산고는. 네. 4분 페널티 안 당하려면 4분 56초 안에 둬야 되고요. 문제는 이제 대전고인데 지금 심리적으로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페널티를 당했습니다. 세 집을. 네. 페널티를 당했고 그리고 바둑이 지금 뭔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장면이에요. 아직 정리할 곳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바둑은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강모 선수가 이제 여기를 둬가지고 살았는데 사실 안 둬도 돼요. 그냥 살아 있었던 장면인데 요 끝내기를 좀 한 겁니다. 다섯 집 정도. 여기를 아까 막았으면 아마 상당히 이 바둑은 제가 볼 때 기대를 할 만한 그런 바둑이었던 것 같은데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강모 선수가 여기를 이걸 해두고 여기 둔 거는 제가 볼 때 이쪽에 돌이 놓이니까 이 전체 대마를 혹시 한번 노려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쌍립을 네, 쌍립으로 두면서 치열하게 두고 있습니다. 네, 입구자로 두면서 네, 양쪽을 한 번에 지키는 수를 두는데요. 네, 지금 사실 거기에 선수로만 이렇게 연결되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잘 됐죠, 백이. 네. 네. 여기서 좀 한 박자 쉬었어요. 지금 한참 추격하는 입장에서 한 박자 쉬어가지고 다시 바둑은 예, 여전히 대전고가 좋은 것 같습니다. 페널티 세 집이어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이제 정말 한번 이렇게 돌 다시 들으면 안 됩니다. 네. 이제는 경고 없이 패입니다. 바로 끝나버리죠. 바로 끝납니다. 예. 유충민 선수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좀 빨리 둬야 됩니다. 이 바둑은 지금 마상고 입장에서는 바둑도 조금 불리하긴 합니다만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일단 막 손이 안 보여야 돼요. 예. 네, 지금 서로 10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아주 좀 속된 말로 좀 네. 냄새나는 수건 하나 나왔는데. 아, 네. 예, 잘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엉터리로 받으면 큰일 나요. 이거 지금 이쪽을 받으면 찌르고 붙여서 아, 네. 진짜 두집 납니다. 네, 제가 아까 그냥 두집 날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이거 진짜 두집 나는 거죠? 어, 네. 여기 유면 정말 딱 두집이네요. 딱 두집 이렇게 되면 네. 이제 예, 꼬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받는 게 정수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찌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 네. 그래서 아까 여기 끊긴 게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 끊은 자리가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두다가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막으면 이때 아주 미쳐요 사람이. 이제 찌르면 이제 여기 빠지는 게 선수니까. 네. 이거 미리 안 하잖아요 이런 거. 네, 네. 여기를 먼저 찌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또 이걸 두면 이거 둬야 되거든요. 그럼 또 이거 젖혀 있는 게 또 선수예요. 여기. 아, 여기도 네. 너무 자그마하게 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길 또 입구자를 가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 그래요? 얘기가 네. 아직 안 끝났어요. 막 이렇게 아. 해가지고 예, 네, 진짜 눈물이 쏙 빠지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눈물 네. 쏙 빠지게 이제 망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대종군은 시간 많으니까 일단 충분히 생각하고 둘 필요가 있겠고요. 여긴 이렇게 받아야 되고 네. 요거 지금 막는 게 엄청 중요해요. 지금 마상군은. 요거 지금 살아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걸 막아야 바둑이 돼요. 이거 막으면 아. 제가 볼 때 이 바둑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자리를 어, 네. 누가 두느냐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덤이 지금 세 집 반이란 말이죠. 네. 세 집 반이니까 이 바둑은. 세 집 공제가 있어서 세 집 반입니다. 덤이. 네. 여섯 집 반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상고의 희망은 그거예요. 마상고의 희망은 이거 막아야 뭐가 좀 보여요. 뭔가 좀 빛이. 네. 왜냐면 막으면 이거 순간적으로 김새 가지고 안 받아요 여기를. 그때 네. 이거 이제 장타 터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만약 응수를 해준다면 자체로 득이니까요. 아 이거 너무 네. 득이죠. 뭐 조금 득이 아니고요. 이게 네. 어느 정도 득이냐면 네. 이걸 뒀어요. 네. 그럼 이렇게 둬야 되는데 빠지는 게 선수예요. 아. 그러면 뭐 이렇게 받아야 돼요 여기를. 네. 여기 어디를. 그럼 나중에 또 찝는 맛도 있고요. 아, 네. 네. 이 자체로 벌써 한 열 집은 득 본 겁니다. 아유 좋은데 아, 네. 시간은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거기를 막으면 이제 아, 네. 여기서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손길이 정말 굉장히 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네. 마상군을 빨리빨리 둬야 되니까. 네. 다음에 진행될 수순도 빨리빨리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 뭐 둔고 나서 다음 거 빨리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예. 분명히 바둑은 유리한데 대정구가 네. 아, 찜찜한 게 너무 많이 남았어요. 아, 이 바둑은. 네. 예. 찜찜한 게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아직 뭐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예. 있어야 되는데 네.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당하면 아 일단 아, 봤습니다. 어 네. 봤어요 봤어요. 일단. 냉정하네요. 어휴, 네. 일단 봤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여기가 큽니다. 요것도 이런 게 여기가 거의 집이 아니에요. 이런 데 가면 집이 아닙니다 여기가. 근데 흙이 그럼 이거 띄워놓으면 또 여기 띄는 게 또 선수거든요 사실상. 아 그냥 지금 아끼지 않고 두는 거죠? 선수입니다 거기. 아 있는 것까지 다 선수입니다. 아 진짜 괴롭네요. 나중에 또 여기를 또 이렇게 갖다 붙이겠네. 아주 그냥 네. 사골까지 우려내겠는데 아주. 아, 그러면 자산기 쪽에 백이 내려서 받은 수가 원래는 입구자 정도 받아야 되는 수인가요? 아니 이 수는 최하 이렇게라도 둬야죠. 어 자산기 쪽은 응수가 정수였을까요? 여기요? 네 하나 아니, 왼쪽으로. 요정, 아니 이 정도 도는 게 맞는 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잘 네. 뒀고요. 여기도 이제 붙였어요. 타이트하게. 네. 늘고.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노골적이잖아요. 네. 이런 건 세련되게 붙이는 겁니다. 원래. 네. 이렇게 맥락은 같아요. 예, 그거랑 그거. 네. 예, 밀고 들어가는 게 또 찜찜하니까 이제 내려 빠지는 걸 또 선수하겠다는 얘기죠. 5시 공제 3분 전입니다. 바둑이 만만치가 않네요. 백이 많이 좋았는데 많이 당했어요. 이쪽 저쪽. 아, 역시 두 학교 명성대로 대등한 승부 네, 계속 보여줍니다. 계속 비슷해 비슷해. 네. 어? 아니 이상해서 그건 너무 헛박인데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왜 헛박입니까? 아 이게 몇 집 손해본 거예요? 아 너무 쓰라린 실수입니다. 이거는 몇 집 이건 네 집 손해봤는데 아유 이거는 뭐 그냥 지금까지 잘 둔 게 하나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내 집 손해봤기 때문에 네. 페널티보다 더 크게 손해봤어요. 아, 네. 아, 이거는 뭐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데 예, 네. 갑자기 그 마라톤 35km에서 물 놓친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갑자기 힘이 너무 쭉 빠져버립니다. 예. 갑자기 제가 개가를 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 딱 드는데 15집 나왔는데요 이게? 원래 11집 나와야 되거든요? 네 100이 한 43집 정도 납니다. 여기 7 예, 반면 비슷한데 이렇게. 아, 네. 아니죠? 이게 지금 3집 반이잖아요, 덤이.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실수 안 했으면 바둑이 엄청 미세한 건데. 아, 아 이 바둑은 지금 반면 비슷하면 사실 3집 반밖에 차이 안 나는 거잖아요. 페널티가 3집 네. 있으니까. 네. 아, 이게 뭐예요? 아, 너무나 큰 실수네요. 이거 엄청 큰 실수했네요. 그간 했으면 네. 미세했네요, 엄청. 페널티가 있으니까요. 네. 이 바둑은 덤이 세 집반입니다, 여러분. 네. 네. 그 대전고에서 실수를 한번 하는 바람에 네. 페널티를 당했어요. 그래서 세 집반인데 아, 거기서 네 집 손해보는 바람에 아주. 에. 지금 유충현 선수가 지금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는 건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붙여놓은 거랑 여기 덧쳐있는 것도. 또 실수했어요. 여기 막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이렇게 되면 여기 다 당하지 않습니까? 아 이건 오히려 이거 실수한 것보다 여기 젖혀있는 게 더 실수 같습니다. 지금. 네, 선우수의 차이도 나고 중앙의 네. 모양도 달라지고요. 아, 마산고 무너집니다 지금. 아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건 더 안 되는 건데요. 이것도 돼요. 아 그렇게 단수 치는 예. 수가 있네요. 아이고 이거는 대전고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첫 판에서 마산고가 굉장히 잘 두었거든요. 예, 아니 이 바둑도 지금 들어와서 유충균 선수가 참 잘 뒀어요. 잘 둬가지고 네. 예 거의 제가 볼 때는 예 뭐 이제 정말 반집 승부 다퉈야 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예. 금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아, 그러게요. 예, 예. 사실 그렇게 어려운 착각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만큼 TV 바둑이 많이 부담이 된다는 아, 뜻인데요. 정말 너무 기분 내. 이건 진짜 와 이게 몇 집 손해요, 진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거 자체로도 찜찜한데. 아, 그렇죠. 다섯 집 손해 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 그러면 아 그거 손에 안 보고 두다가 아까 전에 두다가 여기를
젖혀 있지 않고 여기 막았으면은 진짜 반집 승부였던 것 같아요. 다섯 집 공제 네. 2분 전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들어갔어요. 왜 들어간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여기가 집이 아니에요. 흙집이 전혀. 이건 뭐 유명한 사활입니다. 밑으로 붙이면 살아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금방 발견을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활까지는 아니니까요. 이 정도는 네. 아마 뭐 두 분 정도 실력이시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군요. 이야, 정말 마지막 3국이라서 그런가 선수들이 아주 그냥 약간 흥분 상태이기도 하고 네. 예, 뭐 이렇게 1국과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느낌이. 네, 예. 사실 이 한 판에 모든 게 걸려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그래서 긴장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결정타는 사실 거기서 낼 수 있었는데 또 못 내가지고 네. 바둑은 끝까지는 두겠습니다. 여하튼. 네. 완전히 결정타 날릴 수 있는 장면인데 거기를 하나만 뛰어들어갔으면 날렸는데 그걸 또 못 네. 날렸어요. 약간 긴장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런 게 있어요. 여기는 이걸 해두는 게 엄청나게 득입니다. 나중에 보면 거의 픽이에요. 빅은 아니군요. 여기 자충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도 끝내기로는 한참 네, 이득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거 두고 여길 두고 먹여치면 이렇게 두는 걸로 네. 끝나는 장면이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끝나는 장면이에요. 잘하면 시간 안에는 끝낼 수 있겠어요. 마상구가. 아, 네. 잘하면은 페널티 안 물고 지금 끝날 수 있겠어요. 페널티가 다섯 집이니까요. 시간 네, 1분. 엄청 큰 거죠. 엄청 큰 거죠. 네. 이정균 선수가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정구도 시간 거의 안 남길 것 같아요. 아, 네. 지금 두는 모습으로 봐서는 빨리 둘 마음이 별로 없어요. 아, 시간도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예, 예. 아, 오늘 바둑은 두 대항 모두 최선의 기량과 많은 좀 잘 네, 뒀던 수들이 많이 있기 전이다. 때문에 어떤 팀이 지더라도 굉장히 쓰라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지막 치면 아쉽죠. 다. 네. 네. 아, 그냥 막아갔는데요. 그냥 막는 것은 실수예요. 아, 아래로 빠져서? 아니, 아니요. 그냥 이게 얼핏 보면 빅인 것 같은데 여길 못 놓아서 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손해 본 거예요 지금. 아, 끝내기로도 별로 이득이 없는 예, 거죠. 예, 그냥 끝내기로도 없죠. 뭔가요? 아, 이겼다는 거죠 뭐. 이겼습니다죠 뭐. 그냥 끝났어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냥. 아예. 난 이겼다고 생각해. 이거를 그렇죠. 그냥 말로. 예, 말로 한 거죠. 에이. 아실만한 분이 뭐 이런 거죠. 아, 근데 좀 그런 수들이 종종 나오네요. 야, 진짜 이거는 와, 이건 진짜 역대급 수입니다. 와, 진짜 여기 차라리 여기를 있지.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여기를 차라리 있지. 야. 진짜 바둑의 수담이라는 거를 진짜 보여주는 야, 그런 수였습니다. 역대급 수가 나왔어요. 네. 아, 이거 그거 아닌데? 이거 치중 한번 털려고요? 이거 선수로 빅됩니다. 아, 이거는 많이 졌어요, 이렇게 되면요. 선수 빅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 이거는 뭐 차이 많이 벌어졌어요. 100이 많이 꼈겠어요, 이렇게 되면. 105집 공제 2분 전입니다. 뭐 자기 집을 메웠는데도 뭐. 자기 집 메우고도 드는데 뭐. 이 정도야, 뭐. 야, 진짜 전체 역대급 쓰네요. 와, 자기 집을 저렇게 메우는 경우가 있네. 나중에 공배가 채워져도 줄 자리는 아니었죠?
아마 저렇게 둘 수 있는 아니, 프로 기사 중에서 저렇게 둘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전 나연이라고 있어요. 나연. 아, 네. 네, 나연 선수는 예, 저렇게 둘 수 있는 선수인데. 네. 야, 나 저는 아마바 중에서는 처음 봤습니다. 네. 아, 정말 양 팀 정말 처절하게 뒀는데요. 네. 예. 지금 마상고 절묘하게 시간 세이브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 반패가 남기 전까지는 둬야 됩니다. 네. 반패가 남아야 시간이 됩니다. 아, 반패가 아니고 한 집 남아야죠. 네. 105집 공제 1번 전입니다. 그건 공배입니다. 야. 10. 빅이 두 개 나네요. 한 판에. 8, 7. 네. 아니, 빅은 아니군가요? 빅은 아니군요. 그럴 수가 있군요. 5, 4. 그 수가 있어서. 예. 지금 페널티를 안 당할 수가 없어요. 3, 2, 예, 페널티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흑 5집 공지하겠습니다. 예. 한 집 그 한 집짜리가 있으면 시간이 갑니다. 100 5집 공제 30초 전입니다. 지금요. 보시면 여기가 한 집짜리 밑에 있습니다. 분명히. 한 집짜리가 있으면 해제가 안 됩니다. 거기에 있고 여기가 한 집짜리입니다. 요거 둬야지 해제입니다. 요거 아니 그건 해제가 안 돼요. 이거 둬야지 해제가 됩니다. 요거 안 두면 해제 안 돼요. 이건 뭐 룰이 그랬습니다 저희가. 네. 이거 둬야 해제됩니다. 아 해제 아, 예. 이제 해제입니다 시간이. 네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은 해제됐습니다. 이제 공배밖에 없으니까. 승부를 알고 계시니까 그냥 공배를 막 메우시려는 건데 아, 네. 예 룰이 있어서 막 메우시면 안 되고요. 예. 예. 감정이 입이 되니까 이제 평소 하던 대로 이제 막 공배를 막 메우실 수 있는데 네. 예, 대회 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공배 하나 공배가 두 개 있어요. 네. 네. 아, 공배 메우는 마지막 손길이 결과를 이미 아는 듯한 네, 손길이었죠. 그럼요. 네. 마상고가 페널티를 5집 당하고 대정고가 3집을 당했기 때문에 덤은 8집 반이 되겠습니다. 네. 네. 총 덤은 8집 반이 되겠습니다. 29집. 네. 나중에는 뭐 엄청 차이가 벌어져가지고요. 네. 네. 마상고 아무래도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에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는 것이 여기까지도 네.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좀 잘 두셨어요. 잘 네. 두셨다가 이제 그 추격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실수하셔가지고 반면 지금이 반면 9집이에요. 네, 반면 9집이니까. 페널티까지 해서 17집 반입니다. 네, 예, 17집 반. 예. 9집에다가 8집 반이죠? 예. 8집 반이니까 17집 반 맞습니다. 예. 17집 반입니다. 예, 이거. 대정고가 17집 반 승리하면서 네, 100이 17집 반 승을 거두었습니다. 대정고가 우여곡절 끝에 16강전 진출했습니다. 아, 네. 양팀은 아주 제가 볼 때 그 전력이 뭐 오늘은 대정고가 이겼지만 사실은 뭐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대진인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양팀 모두 잘 싸우셨습니다. 아주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팀에서도 박수 소리가 정말 우렁찹니다.
네, 대전 고등학교 16강 진출하였습니다. 네, 결국 대전고가 최종국을 승리를 거두면서 16강 티켓을 따내게 됩니다. 다음 대국은 용산고와 덕수고의 대결이 펼쳐지겠는데요. 네,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전통의 고등학교들 아니겠어요?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들이잖아요. 서울에서 또 역사도 오래된 학교들이고. 아마 두 학교는 그 상대 전력을 너무 잘 알 겁니다. 네. 누가 잘 두고 누가 못 두는 것도 다 잘 알 테고. 준비를 많이 해 오실 텐데. 용산고가 그동안은 항상 성적이 좀 더 좋았는데요. 네. 덕수고도 많이 전력이 좋아지면서 제 생각에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기대가 많이 되는 한판인데요. 그 대국도 많은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에는 김성룡 구단, 진행의 김세영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번엔 대전고의 젊은 피 김지훈 선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김지훈 선수가 평소에 좋아하는 프로기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어떤 프로기사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영민 프로를 참 좋아합니다. 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저랑 집에 같이 사시는 제 와이프셔가지고 방송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방송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저희 와이프한테 잘 보여야 제가 이제 생활하는데.